사실은 이 좌표계로 곡을 쓴다라는 거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외국에도 없어. 근데 시도했다. 예. 시도했다. 와, 어떻게 이런 곡을 썼지? 인사하시는 한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Yes. Young Dumb Stupid이라는 곡입니다. 네. 그죠? 사실은 이게 이 제목만 딱 보면은 네. 이게 무슨 과학이냐?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냐? 젊고 멍청하고 바보.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아, 부정적일 수 있다? 어리고 바보고 멍청일 수 있다 생각해요. 무슨 의미죠? 그냥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 네 그 나이 때 이게 그럼 누구를 뜻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좌표계에 대한 네. 이야 네. 오랜만이다 철저히 수학적이면서도 물리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곡이며 네 Young Dumb Stupid 야 네 너무 오랜만이어서 Young Dumb Stupid이 과연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야. 그죠? 하지만 이 Young Dumb Stupid은 젊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네. 팩이 넘쳤던 어떤 젊은 날의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라는 과학자에게 헌정하는 곡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분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 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이분이 1619년 군대 입대를 합니다 1619년 와우. 그리고 우와. 전투를 겪다가 병영 침대에 누워요 누워있다가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봅니다 파리를 보니까 저 파리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데카르트 좌표계를 착안합니다 이때 나이가 고작 23살. 와. 영 덤 스투핏한 나이였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대단한 곡이에요. 좋네. 네, 이 영 덤 스투핏을 딱 들으시는 순간 이 르네 데카르트가 떠올라야 됩니다. 네. 다음 주시면요. 심지어 데카르트 좌표계는 다른 좌표계로도 무한하게 확장이 돼요. 야. 그래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기본적인 집합들로 데카르트 좌표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 운동들이 데카르트 좌표계 안에서 기술이 돼. 약간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좌표계가. 근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네, 이게 민코프스키 시공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는 아니고 로렌츠 좌표계로 기술이 되는 건데 아주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이 곡이. 단순한 곡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시공간입니다. 민코프스키 시공간은. 네. 근데 우와. 이것도 역시 여러 발견들이 이 시공간에서 기술이 되고 역시 데카르트 좌표계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함께 발전해온 관계다. 네. 그래서 이 곡이 지금 이런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좌표계와 데카르트 좌표계까지를 어떤 이 좌표계의 이 역사를 포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과정을 담아낸 위대한 곡이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곡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럼 진짜로 좌표계를 담은 곡이 맞는가에 대한 분석을 가사를 통해서 해볼게요. Turn it up and can you hear it right now? 심장 소리 터져 get loud. So freak 좀 거칠 테니 watch out. 두 발 앞에 한계선을 밟아. 와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보세요. 소리가 등장하죠. 소리. 파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노래를 일단 파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이 궁금증이 딱 들어야 돼요. 파장을 시공간에 기술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를 알고 있어도 네. 간단한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왜 도입부부터 파장을 시공간에 기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느냐.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예전에 게임 보면은 레벨 1에서 게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렙 캐릭터를 내가 조종하고 굉장히 엄청난 전투를 한번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하고 딱 끝나고 다시 레벨 1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기억을 잊고 막 어떤 마을에서 시작해. 이렇게 시작된 게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만렙을 한번 조정해보면은 이 게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내가 다 해보는 거야. 막 기술도 써보고. 네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앞으로 얼마나 재밌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처음부터 파장을 시공간에 기술한다? 이거는 거의 만렙 수준이거든요. 네. 이거를 일단 던지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에서 네. 시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는 우주론적 적색편의 이야기를 지금 잠깐 꺼낸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우주론적 적색 편의에 대한 거를 먼저 꺼내고 나서 이제 이 곡을 시작하겠다.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계선을 밟는다. 네. 어떤 선을 밟는 것 자체가 이미 유클리드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막
쪽집게처럼 맞추나요?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시면은 지금 약간 숨겨야되는데 네. 저 약간 당황한 기색들이 있으세요. 너무 막 제가 다 해서 유클리드 공간까지 지금 말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좀 제가 좀 숨겼어야 되는데 네. 뭐 이거는 근데 좀 이게 구성상 오늘은 좀 공개를 해야 돼. 구성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 채널이니까 알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유클리드 공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유클리드가 연구하던 평면과 공간을 일반화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와 길이와 각도를 좌표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2미 차원의 공간까지 확장을 한 거죠. 이거를 기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 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계 선에 대한 것을 또 넣은 거죠. 다음 주시면요. 안전한 긴 페이지까지 가는 없어. 내로 채워가 숨길 앞에 두려움 따윈 거둬 맞서보자고 우리가 새끼 스토리 한컷 찍어다 포스트 상해봐 우리가 만든 new wave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뭐 중요한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어진 칸은 없다. 칸이 없다? 지금 유클리드 공간이 나온 상태인데 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칸이 없는 유클리드 공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학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 세계로 확장된 겁니다. 우리 세상은 칸이 없잖아. 네. 그죠? 지금 유클리드 공간 얘기를 하다가 실제 세계로 확장을 했다는 의미예요. 수학적인 개념을 현재 삶까지 확장한 상태. 지금 벌써 도입부를 좀 지나자마자 벌써 이렇게 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실제와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왜냐면 내가 수학적으로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 유클리드 공간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실제 칸이 없는 현실로 확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괴리감이 좀 있어요. 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낯선 길 앞에 두려움 따윈 거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유클리드 공간에서 실제로 왔을 때 안 맞는 부분, 괴리감 있는 부분 네. 있지만 이거 낯설어. 수학과 다르거든. 이때 두려움을 거두고 한번 가보자. 수학적 개념이 현실로 나왔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수학자의 자세죠. 그쵸. 네. 수학자의 진정한 자세를 담았고 지금 여기까지를 보면은 수학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수학을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뉴 웨이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우주론적 적색 편의. 이것은 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장. 네. 우리가 만들 뉴 웨이브. 바로 새로운 파장이라는 거죠. 그죠? 이 파장.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죠. 이런 안무가 있나요? 아니요. 또 이게 비밀이라 숨겼구나. 네. 이게 바로 적색 편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최초로 천문학에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는 1848년에 이폴리트 피조라는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로 관측을 하다가 이제 허블,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로 오면서 네. 우주론 적색 편의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점점 멀어지면서 얘가 어떤 적색 편의,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멀어지는 게 아니다.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대상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팽창해요. 그걸 보여주는 이미지인 거예요, 저 이미지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영역이 확장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가사가 아니라 우린 여기서 이 뉴 웨이브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적색 편의를 발견했다. 에드윈 허블이 마치 멀어지는 은하를 최초로 관측해서 우주의 나이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우주론적 적색 편의, 이 시공간 자체가 팽창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적색 편의를 관측하고 우리는 새로운 웨이브를 발견한 거죠. 저 가사가 보여주는 게 바로 도플러 효과부터 에드윈 허블까지 오는 과정에서 천문학자가 관측해낸 우주의 팽창, 팽창하는 우주론에 대한 발견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또 수학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시작해서 현대 천문학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적색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너무 놀라지 안 되는 게 어쩌면 저는 이게 그 네.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막 다 감출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몰라도 난 자신 있어 feel so cool 더 멀리 가보는 거야 딩댕덩 딩댕덩.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부분이에요. 여기다 다 숨겨놨어. 데카르트 좌표계에 대한 모든 걸. 몰라도 자신 있어. 왜냐? 앞으로 향후 확장될 데카르트 좌표계에 대한 예찬이에요.
몰라. 어디까지 확장될지 몰라. 하지만 자신 있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갑자기 딩댕동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가 갑자기 아마 그냥 시청자분들은 어? 지금 좌표계 얘기인데 왜 딩댕동이 들어갔지? 무슨 의미지? 우리가 보통 좌표계를 설명할 때 X축, Y축, Z축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네. 3차원 좌표계를 의미할 때 X, Y, Z. 네. 근데 갑자기 왜 딩댕동이 들어갔을까? 이게 크리티컬하게 좌표계를 보여줘요. 오. 딩당동. 딩당동. 그죠? 일단은 반복되는 패턴 중에 이응 받침을 빼볼게요. 네. 디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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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가 요거 그리려고 실제로 그림판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오. 네. 오. 보시면은 이상한 문자가 이제 드러나요. 네. 바로 X, Y, Z입니다. 데카르트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X축, Y축, Z축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기 딩당동이 들어가요. 이것까지 공개해버렸는데 괜찮습니까? 예. 사실 조금 기밀이었거든요. 예. 네, 아, 제 1급. 이거 사실 이스터에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저희 채널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와. 네. 쉽지 않아요. 그쵸. 디다도에서 네, 그 데카르트 좌표계의 핵심인 XYZ. 저는 이 XYZ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좌표계 곡이다. 제가 진짜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저는 놀라운 딩댕동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숨기려고. 디다도로 했으면 다 알아내니까. 그쵸. 아, 그래서 사실은 이 좌표계로 곡을 쓴다라는 거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외국에도 없어. 근데 시도했다. 예. 시도했다. 와, 어떻게 이런 곡을 썼지? 근데 지금 보시면 XYZ까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완전 좌표계거든요. 이거 지금 수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절했어요. 어떻게 이런 곡이 나왔지? 근데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Do whatever we want and mix young and dumb 못하는 거라고 다들 up blah blah 준비해도 팝콘 May 1, 2, 3 쌓이는 에피소드 전부 펼칠게 짜릿한 우리 floor 너무 신나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1, 2, 3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1, 2, 3, 4분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오, 네. 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여기서 일단 1, 2, 3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좌표계라는 거를 그냥 도장을 찍죠. 그쵸. 네. 근데 여기 왜 4, 4분면이 빠졌느냐. 보통 1, 2, 3, 4까지 갔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제 1, 2, 3, 4분면. 네. 전체 4, 4분면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1, 2, 3까지만 적음으로써 약간 그 문제풀이의 여지를 남깁니다. 왜냐면은 대놓고 4까지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좌표인 거 알잖아. 4,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1, 2, 3까지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부 펼칠게. 여기서 펼치는 건 뭐냐? 좌표 평면을 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 이미 정확하게 좌표계에 대한 곡이라는 거를 그냥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두드려봐 낙낙 문을 열어봐 가라앉은 맘을 깨워 비켜 삐삐 과감하게 가 어떤 속도는 마하 마하 클라이막스입니다. 속도! 야, 대놓고 지금 나왔어. 나왔어요. 힌트를 줘야죠. 네, 그냥 줬어. 네. 이거는 그냥 진짜 여기까지도 모르면은 답을 주겠다. 네. 속도가 나왔습니다, 속도. 속도라는 개념은 당연히 좌표계에서 기술하기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놓고 속도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함으로써 이번 곡이 얼마나 좌표계의 진심인가를 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심지어 뒤에 나온 마하라는 단위, 속도의 무차원수, 속도의 단위입니다. 에른스트 마흐의 이름을 땄어요. 마흐. 마흐. 마하 1이 시속 1235km. 이야. 네, 굉장히 빠르죠. 네, 음속의 단위, 소리의 우와. 속도입니다. 음속. 야. 그리고 이런 마하, 속도, 좌표계, 좌표평면 다 꺼내가지고 좌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되는 물리학적인 장치들을 다 담아서 굉장히 신나는 곡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Young Dumb Stupid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이 선공개되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쵸? 선공개되는 곡에서 이미 좌표계를 꺼냈으니까 네. 저는 순서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성공개되는 곡이 좌표계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간축에 대한 이야기를 런밍 라이트에서 깔아주면은 야. 이것이 하나의 물리학이다. 네, 깔끔하죠? 물리학 네. 걸즈네. 네, 네. 그렇죠. 이제 기타 수록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네 곡이 더 있죠? 맞습니다. 네, 여전히 네. 좋은 곡들. 이 곡은 어떻습니까? 느낌?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 계속 함께 이고 싶다. 이 곡은 저는 너무 좋은 게 이 성공개곡인 Young Dumb Stupid에서 이어지는 곡이에요. 이거 뭐 설명 필요합니까? 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놓고 선공개곡에 대해서 무슨 곡이었는지를 해설하는 곡이에요. 좌표를 찍어볼 준비가 됐대요. 대놓고 데카르트 좌표계 이야기를 하고 그냥 곡 자체가 좌표계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Young Dumb Stupid을 듣고 홈을 이어서 들으시면은 좌표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네, 깔끔하게 이어지죠. 네. 네. 그 다음 곡입니다. 네. My gosh. My gosh. My gosh. 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좋은 가사가 나옵니다.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 또 랑데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예, 요거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곡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Just Did It. 여기도 랑데뷰가 나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 쓴 곡입니다. 고증도 잘 돼 있고요. 오. 예, 우선 앞에 곡부터 볼게요. 다음 장 오시면요. 눈 맞춘 순간 랑데뷰가 나옵니다. 으흠. 사실은 저는 이 두 곡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게 사실 이 엔믹스 세계관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킹과 랑데뷰를 혼용해요. 네, 이 둘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킹과 랑데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정확하게. 왜냐면 이런 디테일한 거가 사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 아이돌의 곡이라면 필요해. 근데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집어냈어요. 일단은 랑데뷰와 도킹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런 가사가 안 나옵니다. 눈 맞춘 순간 랑데뷰예요. 일단 랑데뷰와 도킹은 둘 다 우주기술에서 가장 고난도 기술입니다. 네. 어려운 이유가 두 개의 물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네들이 초속 7km 속도예요. 초속. 1초에 7km를 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물체가 랑데뷰하고 도킹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 도킹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근데 도킹하는 이유가 이제 물자나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위해서 도킹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박사가 급하게 도킹하다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랑데뷰는 우주에 있는 두 물체가 만나는 걸 의미해요. 네. 눈이 마주치는 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멀리서 만나는 게 랑데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완전히 상대 속도가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대적인 속도가 0이에요. 즉 이 두 물체는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간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갈 때 만약에 배경을 제거하면은 두 자동차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네, 이게 랑데뷰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자동차에서 손가락을 뻗어. 그럼 두 손가락을 이렇게 와서 딱 만나. 여기까지가 랑데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딱 닿기 직전까지. 근데 이게 마치 평지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평지에서도 힘들어. 근데 만약에 두 분이 타고 있는 차가 각각 시속 200km 속도예요. 거기서 창문을 내려 손가락을 뻗는다?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게 어려운데 심지어 우주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우주에서는 엄청나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막 돌고 있던 얘네가 어느 정도 상대 속도를 맞춰가지고 실제 우주는 또 배경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마치 실제 그 랑데뷰 도킹하는 장면을 보면은 얘네 둘이 그냥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여기까지가 랑데뷰인 거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중력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세한 중력, 그 다음에 뭐 어떤 저항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확한 0의 상대 속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지만 이걸 해낸다는 거죠. 이 랑데뷰에 대한 개념을 곡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킹은 여기다가 이제 만나서 고정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둘이 손을 뻗어 이렇게 만났죠. 네. 깍지를 끼는 걸 도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결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연결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회전이 걸리던가 해가지고 다시 도킹을 푸는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도킹 자체도 도킹하고 나서도 또 양쪽 우주선과 이제 도킹되는 뭐 정거장에 기압을 맞춘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도 뭐 몇 시간씩 대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구분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도킹과 랑데뷰한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려낸 곡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야. 이 패스워드라는 곡 사실 상당히 정직한 곡입니다. 지금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확률과 경우의 수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쵸. 이거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과연 뭘 더 담아놨을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기대돼요. 결국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경우의 수와 확률을 도입해서 푼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 곡 자체에서 그렇다면 이 패스워드가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낸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서가 곡에 있어요. 일단 A to G입니다. 네, 영문자를 쓴다는 거죠. 영문자를 쓰고 그다음에 곡의 가사 중에 너의 생일, 너의 번호까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이건 이제 숫자도 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 영문자와 숫자 조합, 즉 특수 문자는 안 쓴다. 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특수 문자까지 안 쓴다, 이 패스워드에. 그래서 두두두두두 다섯 자리 수입니다. 와. 그죠? 네, 그래서 다섯 자리의 암호인데 특수 문자 없이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만 다섯 자리의 암호를 풀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네. 우와.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거를. A to G까지 26개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면 52개의 문자입니다.
그죠? 여기에다 와.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총 62개의 자릿수마다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62개의 경우의 수가 자릿수마다 있고 다섯 자릿수의 암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9억 1600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대충. 엄청나죠? 네. 경우의 수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경우의 수 확률로만 풀어야 돼요. 몰라. 단서가 아예 없어. 네. 그러면은 숫자를 한번 입력하는데 0.1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9161만 3283.2초가 걸립니다. 초로. 네, 초로. 이건 시간으로 한 사람이 25,448시간. 야. 즉, 1,060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2년하고 330일, 거의 3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우리 JYP에 계신 네. 선생님께서 네, 네. 또 요청 주신 게 몇 개 있는데 팬분들에게 사랑해 대신 쓸 수 있는 이과 감성의 무언가 표현이 없느냐. 왜냐면 또 과학 기반이잖아. 네. 그냥 사랑해 이것도 너무 좀 흔하죠. 문과 감성이잖아. 네, 네. 그래갖고 요거를 했는데 이 팬덤 이름이 앤서입니다. 앤서.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앤서. 앤서랑이 어떻습니까? 앤서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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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별로죠? 귀여워요. 괜찮아? 귀여워요. 네. 요거 좀 별로일 것 같아서 하나 더 생각했어요. 오.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다음 거 괜찮은데. 앤서랑해도 귀여운데. 이고르 앤소프라는 러시아계 미국인 수학자가 계세요. 이고르 앤소프. 앤소프? 네. 느낌 비슷하죠? 앤서. 이분이 앤소프 매트릭스라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전략적인 성공 패러다임이라든지 뭐 실시간 전략 관리 연구 이런 걸 하셨던 걸로 유명하세요. 즉, 굉장히 훌륭한 수학 자이다. 예. 네. 그래서 이고르 앤소프라는 수학자의 이름으로부터 차가 나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이고르 앤소프에서 차관을 해서 이골나다.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이골나다. 네. 그래서 앤서와 앤믹스는 너무 많이 반복되는 관계인 거야. 너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반복해서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르 앤소프, 이고르 앤소프, 이골 앤서 여기서 착안하니까 앤서 이고르 나스 이거 어떻습니까? 그만 이제 볼 때마다 앤서 이고르 나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앤서 이고르 나스 이고르 날 정도로 반복되는 관계 이고르 나스 이고르 나스 앤소프 이고르 앤소프로 시작하는 둘 중에 골라서 쓰시면 그럼 너가 앤서 이고르 나스 써, 난 앤서랑 했을게 오케이 앤서랑 해 앤서 이고르 나스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냥 이골랐다고 하시면 돼요 이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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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고르 나스.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야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와 이거 엄청난. 진짜 아 숨겨진 이스터에그들을 찾아내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걸 아마. 다 찾아내 주실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공개가 되면은 난리 나겠다 난리 이공개분들 사이에서 난리 날 것이다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혜원님부터 저희가 이번에 첫 미니 앨범이거든요 첫 미니 앨범인지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곡을 써봤는데 이렇게 궤도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꿈에도 몰랐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교수님들도 좀 이골이 날 것 같아요. 네. 그쵸? 교수님도 이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서 방금 궤도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많은 과학적, 수학적 지식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규진님. 아, 네. 저도 일단 궤도님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희의 곡의 그런 해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었고 또 놀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야. 혹시나 또 뭐 많은 과학 수학 이야기를 했지만 네.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AS 가능하니까 네. 떠오르면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 부분 또 제가 파고들어 드릴 테니까. 아이고. 네. 아 아무튼 정말 오늘 JYP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올해 미니 앨범으로 컴백하는 엔믹스와의 숨겨진 음악 속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저희 마지막 인사도 댓글까지 꼭꼭꼭. 저희 마지막 인사가 또 있으니까. 네. 네, 저희 똑같이. 앤서 이고르 나스. 아니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고르 나스. 이고르 나스. 앤서 이고르 나스.